안녕하십니까. 해나바지입니다. 오늘은 오서산에 왔습니다. 오서산은 충남 홍성과 보령에 위치한 산입니다. 높이는 791m이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상담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들머리를 시작해서 정상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즐겁게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행 시작하겠습니다. 산 입구에 상담 마을이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동네가 예쁩니다. 이렇게 논도 이렇게 있고요. 왼쪽에 이렇게 밭도 있습니다. 야, 초입부터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시골적인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야, 집 뒤로 이렇게 아름다운 또 꽃이 이렇게 피어 있네요. 옆에는 사과나무가 아주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오서산 가는 대중교통은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광천역에서 내립니다. 소요시간은 2시간 걸리고 요금은 10,000원입니다. 광천역에서 내리시면 버스는 있긴 하지만 배차 시간이 길어서 택시를 타야 합니다. 택시 요금은 7,000원이고 소요시간은 20분 걸립니다. 오서산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다른 산과는 달리 처음부터 산으로 등산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상담마을을 지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마을을 보는 또 재미가 상당히 쏠쏠합니다. 오른쪽에는 많은 산악회 리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담마을에서 정암사 계곡길 가는 길이 900m 남았습니다. 정암사 쪽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서산의 이름은 까마귀와 까치가 많이 살고 있어서 오서산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위에 가도 까마귀랑 까치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등산로에 진입했는데요. 숲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나무도 많이 우거지고요. 이야,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아주 좋습니다. 많은 수량의 물은 아니지만 여기 물도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오서산은 충청남도에서 서대산과 대둔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인데요. 천수만 일대를 향해하는 배들에게 등대 역할을 해줘서 옛날에는 서해의 등대산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상담마을에서 20분 정도 걸어오니까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도로 사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길에서 다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아까 상담 주차장에서 차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신질바위, 앞으로 직진하면 정암사가 나옵니다. 저는 정암사 쪽으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큰 길 옆에 왼쪽에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물을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게 수박이 따가고 나면
상담마을에서 30분 정도 걸어오시면 제 뒤에 보이는 정암사에 오게 됩니다. 이 정암사는 고려시대 때 대운대사가 창건한 절로서 이 절의 특징은 이 주위에 수백 년 된 느트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 구경하고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이 전체적으로 소박하고 조용합니다. 무슨 탑이 있네요. 사리탑 공덕비라고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정암사 구경했고 오른쪽으로 계단으로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 계단 앞에는 공중 화장실도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기 전에 왼쪽에 작은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정암사에서 전망대까지 1600계단이 있습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계단이 힘들거나 불편하신 분은 중간에 열려있는 내길을 이용하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계단을 쭉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암사에서 시작해서 오소산 정상은 2.6km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산은 등산객들한테 인기도 많지만 특히 백패커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산입니다. 정상 부근에 2km 그 억새 능선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억새가 필 무렵에 다시 한번 꼭 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1600계단 중 540계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계단이 힘드신 분들은 이 왼쪽으로 가시면 옛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계단 올라가다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1600계단은 계단이 좀 길어서 지루한 면은 있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중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쭉 계단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이는 그냥 평범한 길로도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산 등산 중 처음으로 조망을 보여주네요.
아, 멋집니다. They don't know it's like a paper. 앞에 보이는 나무가 정말 특이하게 생겼네요. 양쪽으로. Seems to feel like oh you're down on your knees and over your head all the bad memories play over again and heaven only knows how far it's really gone. You're down on your knees with your heart on your sleeve and heaven only knows. 오늘 두 번째 전망타입니다. 아, 멋집니다. 야, 정말 멋집니다. 환상입니다, 환상 진짜. 야.
life long. We can always go back home. So start a sing with me, a song to오서산 정만대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날씨가 좀 흐려서 전망은 약간 흐릿흐릿한데요. 네, 그래도 정말 멋지네요. 이야, 여기는 전망대고요. 저쪽이 정상석입니다. 정상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서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서해 낙조 억새풀에 스며드는 오서산 해발 791m 오서산의 정상은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오서산 등산 무사히 마쳤습니다. 상담마을에서 등산을 시작해서 정암사 1600계단 정상을 갔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없습니다. 상담마을 들머리에서 시작해서 정상 오는데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 산행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상 부근에 365도 파노라마로 쫙 펼쳐진 광경이었습니다. 소백산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상 부근에 가을에 억새풀이 피면 더욱더 멋질 것 같습니다. 가을에 꼭 한번 오겠습니다. 오늘도 해남아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암사 쪽으로 다시 하산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